이따리 얘기 한번 좀 더 들어봐야겠죠, 그죠? 예. 자,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아이리를 위해. 자, 무슨 일일까? 이제 연습실 왔죠? 예. 어? 연락 안 받는다고? 우리 연습 벌써 이틀째라. 하루 정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인데, 아, 그래도, 역시 연락까지 안 받는 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반응을 보니 선생님도 연락 못 받는 것 같네. 설마 선생님도 모르는 거야? 진짜 저기 시험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근데 지필 걸 있겠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 전혀? 어 글쎄 별로 이상한 적 없었는데 혹시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라도 좋은지 말해줘봐. 어 글쎄 이렇게 말해줘. 이상한 점은 딱히 싸울 그런 것도 아니고 연습도 어설프게 했다 나름 진행도 되고 있었으니까 이상한 거 없었다.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건가 설마? 일단 모르죠. 예. 솔직히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지. 다른 사람들이고 아이리 이리가 더더욱 다리 내가 이틀 빠졌다 하면 다들 그러려니 했을 텐데 말이지 하면 나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고요. 그래 그래 나쳤다면 했는데 아니 왜 자기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말하는지 할 말인지 하면 말았죠. 애초에 알고 있어요? 평소에 왜 그러는?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반응 없었지만 이상하게 했었죠. 어? 있었다고? 어? 부터! 어? 뭐? 미세하겠지만 있긴 했지. 어쩌면 그 문제였을 때보다. 무슨 문제인데 뭐? 이상한 거? 뭐야? 뭐 있었어 우리? 그렇게 딱 제가 말할 만큼 거슬린 일은 아니긴 한데 어쩌면 그냥 내 기분 탓일지 몰라. 혹시 해서 하는 말이지만 너무 믿지 말라고. 그래 좋다면 뭐랄까 요 며칠 아이는 전과는 다르게 어딘가 잘 안 풀린다 라는 분위기였지. 어? 잘 안 풀린다고? 뭐 연습? 연주 실력? 묘하게 뻣뻣하고 굳은 느낌 극단적 마냥 쫓기는 분위기 마저 있었다고 할까? 본인은 최대한 내색하자고 웃기만 했으니까 잘 안 보였을까 생각하지만 말이야. 역시 느끼고 있었네. 이런 데서 눈치가 빠른 녀석이니까 나치 너는 뭐야? 아이 거기 있어? 왜 나 몰랐지? 거의 티가 나지 않다가 사실이니까 아니 오히려 분위기적으로 읽기 힘들 만큼 잘 참지. 아 보니까 연습이 뭔가 잘 안 되나 보니까 뭔가 꼬이고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았던 느낌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 연습하다 보면 그런 경우 좀 있긴 있거든요 저도. 예. 특히 내 기타 연습하고 있는데도 좀 그런 게 있거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역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아이가 말도 없이 잠적한다는 것. 역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응? 그랬는데 뭐라고? 지필 부분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선생님? 자 무슨 얘기할까? 선생님 왜 그쪽으로 어? 어디로 가네? 그 아이리가 놔두고 키보드? 키보드 왜? 뭐야 뭔데? 그거 키보드 덮겠어 이 종이가? 어? 종이가? 쪽지인가? 뭐? 뭐? 쪽지? 왜? 거기 거기에 하긴 너희들 말도 아이리 이런 아이니까 정말 말도 없이 자리 빌려 없겠지.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 내가 말해? 자, 뭐가 쪽지 남겼어요. 예. 모두에게 미안해. 어? 어? 미안해? 발목 잡아서 미안해. 이대로 안 될 것 같다.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사람 알아보고 있어. 아, 뭐야, 사람 알아보고 있다고? 아이고야. 뭐? 꼭 좋은 교가 있길 바래. 너희는 나와 다르니까. 그니까,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예. 지금 다 넋이 나갔죠? 무슨, 이게 무슨 심각한 소리야! 하면서 지금, 완전히 분위기 다 깨졌습니다, 예. 완전 분위기 다 깼어요, 예. 그쵸, 예. 요심이 하나 때문에요. 자, 어쨌든,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그냥 침묵이 오르고 있었구나, 저기 있잖아. 야, 근데 이거 맞아? 그냥, 진짜 이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만약에 그, 또 무슨이야? 선생님 말했잖아. 아이리 어디 있는지 집히는 곳이 있으니 가서 잘 얘기해보자. 아, 선생님 없는 사람이었구나, 어. 집히는 게 있다는 건 아이리의 문제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그 부분은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맞지 않아? 괜히 점점 또 너희가 뭔가 한다고 나서다가는, 어? 그랬는데, 아, 갑자기 지금, 다 지금 두사하고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나차하고, 아, 요시비하고, 그, 카사? 왜 날 보는 거야? 아니, 그냥 예전에 너희들이 했던 짓이 떠올라서. 그렇지만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선생님 아이를 데려갔다고 해도 그 문제 뭐 해결된 거로. 그냥 여기서 주사 못 때까지 손과 밥에 기다리고 하는 게 진짜 맞냐, 그 말이야! 하긴, 선생님이 혼자 가 있다 했잖아. 그럼 그게 맞는 거였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였고. 응? 안 그래? 아, 주사 올 때 대비해서 테이블에 아이리가 좋아하는 거를 좀 넣어놓을까? 1년치 미트초코를 한 번에 먹는 파티에 대 분위기래. 아니, 이거 미트초코 뭐 어쨌다 그랬지, 야. 아니, 좀, 제가 갑자기 좀 화를 내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예. 갑자기 쏙, 그러면서 이제 우프겠어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어, 민트초코만 가지고 뭐 맛없다, 뭐, 쓰레기다, 이런 분들, 이런 거 내로남불 부리시는 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냥 처먹어요, 그냥, 어? 이 낯이도 그래, 지금. 누가 웃겠어, 지금, 어. 아, 진짜,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애초에 이상한 생각 안 들어? 아니, 너 명백히 평소랑 달랐다고! 잠재에 대해 얘기해보자. 일을 시작부터 좀 그랬다고. 아이리가 지금껏 그렇게까지 강하게 뭔가를 하고자고 밀어붙인 적이 있었어? 응? 처음 아니야? 오, 이제 요시비가 눈치 빠르죠. 하긴, 일리가 있네. 뭔가 좀 이상했지. 갑자기 뺀드니 아껴주니. 프레데리카 샘라를 걸어가며 우리까지 끌어들인 거 하며. 이후로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감박까지 시달린 것 같다고 말이야. 왜 그렇게 뺀드하고 싶었던 거야? 왜 갑자기 아껴주 같은 거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 애초에 뭐가 문제였어? 오, 애초에 뭐가 문제였어? 지금 아이리 때에서는 어, 그걸로 부족하지 않아라는 그 단, 그 문장 자체 하나 놓고 봤는데 좀 뭔가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프롤로그 처음부터, 그치? 어. 도중에 받은 불안감 자체보다 어째서 그런 감정이 됐는가에 초점 맞추자, 이런 의미로. 훌륭한 발달이야. 기다리고 생각해보면 가치가 이미 있는 것 같네.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어? 답이 나와 있다고? 뭔데? 어? 어? 뭘까? 그것도 무슨 말이야? 답이 나왔대. 언제부터 그렇게 밴드에 몰입하게 됐어? 너? 짐작과 단서가 아예 없잖아. 왜 없지? 우리가 연습하는 것에는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테스트 통과한다는 목표가. 아, 그건 그렇지요. 테스트 통과한다는 목표. 그런 아이의 연습이 몰입했다면 그래서 떨어질까 두려워서이지. 당연한 거. 오, 하긴 그 의미 있네. 그 오디션 보고 나면 진짜 어, 떨어질까 그게 무서운 게 있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저도 뭐 취업 도서관에 면접 나갈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예, 저도. 예. 그런 거 똑같아. 어. 아니 그러니까 왜 떨어지면 안 되냐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응? 테스트 자체 우리 꼬시려는 변명이었다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긴 그렇지. 아무리 그게 비약이지. 어차피 떠져봐야 이럴 건 프레디카 샘러버 그 하면서 지금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아하.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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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뭔가 떠올렸죠. 예. 어? 어? 잠깐 잠깐! 잠깐만. 또 무슨 소리야 이거? 잠깐! 정상입니다! 이 뭔가 지금 흩어져 퍼지고 순식간에 맞춰진 느낌이었거든 지금? 어, 지금 그런 느낌이죠? 아이리가 내가 갑자기 평소에 적극적으로 밴드 하자고 주장했지? 당연히 바르지 않은 의견이었던 그 소리를 한 뒤에 아이리가 어떻게 했을까? 응? 전단지에 보죠. 테스트로 우리 설득했지. 응? 통과하면 프레데리카 샘라 먹을 수 있다면서 마치 그걸 우리 꼬시기 위함이지. 아,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구만. 그치? 어. 마치 겸사겸사인 것처럼. 만약에 진짜 만약에 빈빈 돌려서 말했지만 사실은 오호 사실은 그 반대였단 말이야. 오, 반대였다면? 아니 잠깐만 요시미,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응?
뭐가 아닌지 딱 평소에 아이리 화법인데. 에이, 아무리 그래도 말이 되냐 그게. 믿기 힘들지만 때로는 그게 현실일 때도 있는 법. 아이 진짜 맞다 이게 맞아 야 100%! 이거 100%라고? 알아? 다른 이유가 없잖아 아무 생각이도 어? 만약 당연히 실력이 안 되는 게 신경 쓰이지 게다가 자기 생각이 좀 화나겠지 어? 다시 처음부터 자기가 제일 센 걸 먹고 싶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 어떻게 아이고 요시미 지금 니가 지금 그 말을 내가 제일 원책이 없던 거 알아? 어? 자기가 센 아이디어 과연 샘나 먹고 싶어 했을까 과연? 어? 아 진짜 이거 아 너 때문에 지금 얼티가 없어 미치겠다 지금 분위기 꽉 잡다 갑자기 이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아 진짜 어떻게 없어 지금 아이고야 뭐 어떻게 그렇다 치자 뭐예요? 무조건 붙을까? 너 이제 샘나 보고 못 먹을까? 어? 뭐? 진짜로? 정말 그만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라고? 그 아이의 속에 또 잘 들어 아 나 샌드 먹고 싶은데 너희들 흡수 좀 해서 샌드 좀 해라 라고 할까? 할 수 있겠냐? 어? 아니 나는 또 절대 못 찾지 나 취소하지 말이야 어 그거 오늘 나 좀 많이 맞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속을 계속 때려줘 나처럼 암튼 그니까 보이는 처음부터 샌드에 관심 있다는 말이야 나 혼자 샘나로 꼬시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결국 공제 목표로 본인 스스로 샘나를 죽어도 먹고 싶었던 것이다. 그치? 맞지? 내 맞지? 너무 아 이거 딱 맞잖아. 이거 완전 아이스가 하루에 이틀 보냐? 아이고 야 지금 아이디 그런 마음 아니야. 어? 아니라고. 아이고 어떻게 아 얼탱이 없어. 일단 계속 보죠. 왜? 아유. 아, 쟤 물도 없어, 씨. 하긴, 그럼 그렇지만, 그럴싸네? 아이가,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왜? 뭐, 나쁜 짓도 한 거잖아? 그거 말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애초에 통과하면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건 거짓말도 아니었고, 그게 아이 성격상 마음 편하고 할 수 있겠고? 스스로 할 변명으로서 나쁘지 않았다는 거지. 성상한테 완벽했을 전략. 그런데 만약, 만약에 다른 것도 아니 본인 실력 문제로 좌절된다면? 그래 그게 바로 당연히 멘탈 나가지 완전히 멘붕일 수밖에 없다고 나로 나간다니까? 너희는 개새끼냐 어?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일을 벌이고 본인이잖아 야 봐봐 그러면 자기 때문에 샘나 먹게 되고 싫어서 다른 멘붕 구하기다 뻘소리도 어? 그거 진짜냐 야 너 이거 야 믿지마 믿지마 어? 야 그거 아니 와 카드나 넘어가세요 지금 이 말에 QED네 이건 아무래도 QED에서 그 유카의 발언이 나오네요 유카 스킬 어. 아이리 이 바보잖아 그냥 처음부터 아우 하면서 그게 안되나 아이라는 건 너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안 그래? 그렇지만 결국 핵심 포인트 샘나인가? 우리 어떻게 샘나 구해서 가져다주면 해결되겠구만 그게 지금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해피니 의외로 왁하구만 지금 다들 헛짚고 있어요 지금 상황 볼게요 요시미는 지금 정리하자면 아이리가 밴드 하자고는 목표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감을 못 잡은 상태예요. 그냥 그 풀써 보여줘서 야 이게 샘라 이거 밴드 하면은 통과 그 테스트 통과하면 그 샘라 주니까 그 다음에 그냥 동기 부여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그 자기가 멋대로 꼬아가지고나 나차오 카즈사가 지금 넘어간 거야 지금 지금 저는 이미 아까 전에 얼탱이 오늘 말 보면 야 이게 이게 넘어가냐라는 듯이 얼탱이 없어 그죠 지금 그거야 아이고야 어쩐다냐 둘 다 자 보자고 아니 그 샘나 구한다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테스트 통과에도 확실 없고 솔직히 말해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합주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자체도 내키지 않고 아니 뭐 트레이드 학원 학생 내니까
물론 아니 그 이전의 문제야. 테스트가 당장 내일이고 일주일에서라도 그대 아이를 적고로 그냥 보내고 있어라? 응? 아 안되지 절대 안되지. 내눈 흙이 들어가서 극도로 못 보셔. 당장 구해준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고 해서 본인 입에 샘플라 미워 죽어. 지금 그거 누구냐 그 트위치의 그 팀파티 그 한 명 아시죠? 예 그 걔 어 걔 걔 그 롤케이 입을 쑤셔 넣고 싶다네요. 그 걔를 개척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거죠 지금. 뭐 많은 공간이란 방법 없다니까. 샘라이 기꺼에서 파는 보통 물건이 아니거든. 애초에 사육제 운영회 위원회 정도는 되는 곳이니까 구할 수 있는 만큼 귀했던 거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하냐? 어? 그건 좀 어떻게 구하냐 그지? 저 너무 거죠. 내 그랜드 나츠가 뭐야? 어? 왜? 뭔데? 어? 왜 못 구하지? 가서 구하면 돼. 어? 가서 구하겠다고? 어떻게? 왜? 왓? 뭐? 구할 때가 있다고? 그걸? 어? 왜 재밌는 거야? 방금 네 입으로 말했잖아. 사육제 운영위원회에서 구해도 왔다라고 말이야. 아, 설마? 훔치려고? 야! 나치 그거 안 돼. 안 돼. 손 쫙긋다잉! 어, 안 돼잉! 어. 뭐? 아니, 무슨 신박한 소리야. 말이 된 소리라. 가서 달라고 한다고 줄 것에 애초에 그게 상품이었겠냐? 어? 아니. 잠깐. 나치 말듯이 그거 가서 구원하자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잠깐만. 설마 무대뿔 가져왔듯이 아니겠지? 어? 그럼 얼탱이 없는 말단 소리요! 애초에 거의 교대 중심부라고. 이 회사 티파티 주관 행사라고. 운영, 아, 이거 잘못, 이거는 그거 못하네요. 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밤새도록 교대를 지키고 있을 텐데? 눈 피해서 들어가면 담도 넘어가고 중간에 걸게 뻔하니까 한발 뜨기도 해야 하고. 무리야, 어? 네이버 이렇게 말고 웃지만, 우리 쪽 울지수 화초로만 자란 애들이 어떻게 그런 짓 해? 응? 어? 하자인 서비스 가르쳐 주게 하면 나 모를까라. 아. 정말이게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치는 거 나 요시 나 나치기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건가?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렸나? 밤도 놓고 쌈도 할 줄 아는 존재가.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최종편에서 한바탕 한 적 있었죠? 에? 그런 적 있을 것 같다. 어, 기억나네요. 어? 여기 있잖아. 우리 같은 온실수 화초가니 은퇴한 지식의 괴물이야. 잠든 마술. 아 크랩. 아 제발 이러지 마. 그러지 마 제발. 카즈사한테 그 흠정사란 말이야. 어? 저게 무슨 생각인지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봐요. 예. 자 그랬는데 전설이 어? 왓? 나한테 너 그때 소리.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매우 진지해. 늘 진지하지만 오늘은 그래 진지한 넘어서 중대하다고 봐야겠지. 사실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나? 이수밖에 없던 거야. 정말 다른 방법밖에 없던 거야. 결국 카스팔로그로 부르자 이거야 뭔 카즈사에게? 아이구야 아 이게 이런 거야. 카즈사의 흑역사를 꺼내가가지고 카스팔로그를 하자 이거지. 어 이런 거야 지금. 어 아 진짜 그건 오히려 너의 과거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했던 것이랄까. 그건 운명이지 않나? 오히려 내심 지금 잠시나 마치 내가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야말로 카즈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카즈사 있던 지금 흑역사예요 그치? 어. 아 왜 흑역사 꺼내려고 해 나츠? 나는 지금 둘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야 어떡하려고 결국 받아들이는 거냐? 일단 먼저 말해줄게. 나라고 성공한다 봉장 없어. 정기 시험을 연락받고 출발할 때까지 끌면 끝이야. 그리고 성공한다 해도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하다는 거 알고 있지. 티파티 주관 행사의 커맨드 센터를 밤중에 습격한 죄? 아 당연하겠네. 반가워 지적해서 오늘까지다. 내일부터 이름의 동아리는 제명돼서 없을 테니까. 방도 없고 지원구도 없다. 사실상 기꺼이 낳는 거지. 뭐 의외로 잘 알고 있네.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가 설마?
그래서 뭐? 못하겠다고? 그야말 가지다. 너는 스스로 어떻게 됐지? 정말 그때 못할 것 같아? 옆을 먼저 물어볼게. 유시민 어떻지? 나? 뭐? 무슨 사과냐? 동원에서 못 맞느냐? 이런 것도 못 챙겨줄 거면 그런 동원이 필요 없다고? 단톡방이나 파서 개인적 모임이 집이랑 학교에서 용기가 먹지 못했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나머지는 다 같이 봉사도 채우든 저것도 나오든 다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애초에 여긴 너까지 다 그렇지. 셋이 똑같은 마음인데 괜히 확인하고 맞추자. 여기서 시간 더 끌지 말자고. 특히 카지사, 사실 네가 제일 하고 싶다는 건 바보가 아니다 우리도 알고 있거든. 나츠, 시간이 없다. 그래봐 카지사, 디제 잠든 맛이여. 너도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지만 다시 한번 반가워 지저트산으로 돌아가드려. 결국 뺄? 결국 훔치자 이거구만. 그치? 어. 오늘 마수가 사냥에 참여한다. 아이를 위해, 아니 모두를 위해 하면서 어쨌든 커맨드 센터에 초등화돼 그죠? 가스팔루가 되었죠. 하면서 이렇게 투비 칸줄들이요. 진짜 어떻게 아... 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지금 이제 아이리 입장 어떤지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뭐 아이리는 지금 마음 지금 심적으로 많이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다가 괜히 이거 그 샘나 때문에 지금 끌어들 애들 끌어들여가지고 꼬드겼다 말이죠. 꼬드겨가지고 밴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지금 요시미가 엉뚱하게 샘라 얘기할 거니까 지금 당연히 샘라 그 훔치겠다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커맨드 센터 이제 가겠죠? 예. 아.